이날론 바이오파마 계약을 체결해서 흡입형으로 항체 치료제 개발 착수한다는 얘기는 들었죠.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인할론은 지난 6월 호주에서 흡입형 레크로나 임상 일상을 시작을 했답니다. 임상 일상을 6월에서 지난달 이어 임상 이상을 통해 유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인할론은 임상 수행을 위한 자금으로 미 육군 의료 개발 사령부로부터 7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또한 셀트리온은 레크로나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동물 효능 시험 유효성 검증 결과를 바이오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임상 이상에서 효과가 나오면 지금 뭐 미국 군대가 전 세계에 안 나가 있는 데가 없잖아요. 유럽의 가장 최부국 독일에도 지금 있고, 그죠?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라. 일본, 우리나라 말할 것 없이. 그래서 이 미군에서 효과가 있다고 나오면 우리나라 지금 청해부대원들, 그 특수부대원들인데도 그 건강한 청년들인데도 지금 걸려갖고서 열 엄청 많이 나고 고생하고 아마 후유증 그게 지금 언론 우리나라 국방부나 그 육군에서 통제를 해서 그렇지 그 후유증 심하게 앓는 장병들도 뻔히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효과가 나오면 이게 초기 환자를 바로 확진된 거를 진료 진단 키트를 써서 확진된 거를 확인하면 바로 흡입형으로 해서 간편하게 처방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면 지금 뭐 미국도 11만 명, 어제 뉴스에 11만 명, 미국은 그리고 오늘 안 오셨나? 우리 그 구독자님이, 조아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거기는 그냥 뭐 일상생활을 한대요.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엔 백신 거부자들도 있고, 이 돌파 감염도 있고, 같이 가는 공존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항체 치료제가 뭐예요? 지금까지 개발된 의약품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거부 반응이 없는 효과가 좋은 의약품이잖아요. 바이오 의약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손쉽게 흡입할 수 있는 제형으로 바뀐다? 그러면 뭐, 그리고 이 미 육군에서, 바보들도 아니고, 일라이 릴리나 리제네레론을 빼고서 이날론이 왜 셀트리온과 이렇게 제형 바꾸는 거를 임상시험을 시작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일라이 릴리나 리제네레론보다 훨씬 더 효과가 더 좋다고 이 회사에서도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